네, 안녕하세요. 12과 동명사의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그리고 보어 역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에 ing가 붙으면 뭐뭐 하는 것 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은느니가 주어 역할, 을를 목적어 역할, 이제 보어 역할을 공부할 차례죠. 그 전에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오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죠. 그래서 동사가 오면 ing를 붙여가지고 동명사로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for 다음에 동사가 오면 ing를 바꿔주고요. 뭐 for이나 by, at, about 이런 말들 뒤에는 동명사가 오죠. How about having dinner with me? How about? about이란 전치사 뒤에 have가 아닌 how about having dinner with me? 이런 식으로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오게 되죠. 그 다음에 동명사가 보어로 쓰였을 때 상황입니다. My hobby is learning English in America. My hobby, 내 취미는 뭘까요? My hobby is learning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거야. In America. 오, 대단한데요. 자, 하나 더 볼까요?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내 취미는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야.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헷갈리는 게 이 비동사 뒤에 ing 형태가 오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형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사에 ing가 붙어서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되면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